나름 이제 나중에 효과가 괜찮아서 네? 이게 나름 이제 해보시면 효과가 괜찮았고 그냥 긁듯이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오렌지는 티가 확 나니까 살살살 하셔도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얘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 절반 먼저 해놓고 절반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 저거도 갈색. 갈색? 네. 요것도 네. 해주시고. 다시? 거꾸로 좀 올려서. 네. 얘가 이제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렌지가 너무 밝으면은 조금 이제 그 넘기시고 예 이렇게 그 정도만 하신 다음에 붓으로 이제 찍어버려요. 예. 이제 붓으로 툭툭툭 찍어버리시고 바퀴 움직이면 바퀴 잡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러시고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예. 바퀴만 너무 더러운 건가? 아, 몸통에 비해서 너무 더럽지 않아요? 네, 주변으로 묻어 있으니까 여기도 하시면서 같이 찍어버려요 그냥. 그런데도? 예, 근데 같이 하시면서 그러면 얘도 이제 은근슬쩍 되니까 이게 망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마르고 나면 딱 효과가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 근데 어느 정도 그냥 그럴싸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만. 네. 너무 많이 하시면은 또 막 흥액이 오어서 하다가 엄청 지저분해지니까 일부만 그냥. 옆면은 해야 돼요. 비우면 괜찮지 않나요? 그냥 붓으로 조금만 찍어버리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바퀴 전체를 그냥 덮어도 됩니다. 그냥? 예. 예.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컬러사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딱 그 정도만 해놔도 괜찮죠? 예. 이런 정도로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하면 시간 한참 걸리니까요. 하다가 마른 것 같은데. 손이 안 묶게 조심하세요. 그거 돌려놓고 하세요, 이렇게. 방향. 얘는 전체를 다 돌려가지고. 잡고 돌릴 거예요.